안녕하세요. 소다맘 야생아입니다. 제가 오늘 산들 야생아에 왔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 올려드릴 때 이번 주부터 판매 영상 올려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또 산들 야생아에 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장님 이제 처음으로 영상 판매 처음 시작하는 날인데 어떤 꽃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참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 또 특별히 처음 영상 올라가기도 하고 사장님이 이곳으로 이전하셔가지고 이제 판매 영상이 시작되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과연 어떤 이벤트일까요? 사장님, 이벤트 준비가 뭐가 되어 있죠? 수제화분 하나씩 이제 선물로 드리려고. 무조건 다? 그건 아니잖아요. 3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3만원 이상 구입하시면. 네. 수제 화분 하나씩. 큰 게 아니고. 네. 다행히 정도. 한 5cm 정도? 아니. 5cm. 아무튼 제가 이제 그 화분은 영상에 담아드릴게요. 화분이랑 또 화초 식물을 하나 주신다고 하셨죠? 네. 돌단풍. 와, 오늘, 영상 보시고, 식물을, 야생화를 구입하시는, 님들께 3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은, 화분이랑, 식물을 하나씩, 돌단풍을 하나씩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와, 웬일이에요. 3만원 금방, 이것저것 두세 가지 사면 3만원 금방 되겠죠? 3만원 이상 구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선물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제가 이제 식물을 올려드릴 테니까 찜 하시고 그 아이들 주문해 주시면, 선물도 받고, 정말 기분 좋은 판매 영상이 될 듯 합니다. 자, 어떤 식물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제가 하나씩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리기 전에, 선물로 드릴 화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들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게 다 나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문해 주셔갖고 이 화분을 다 선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분이 그렇게 작은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야생화도 조그만 애들, 비비추, 미니종 같은 건 심어도 되고, 다육이 화분이, 다육이를 심으시면, 되는 그런 작은 분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서, 여기 사장님 솜씨를 보면 조그만 거에다가 미니종도 이렇게, 야생화 미니종도 심고 하시더라고요. 화분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이거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 틀려요. 이거 사장님이 손수 수작업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 틀려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화분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다 틀리기 때문에 랜덤으로 이제 사장님이 식물이랑 이렇게 보내주실 거예요. 이렇게 화분 요거 선물 요거랑 요거 지금 돌단풍이에요. 돌단풍 굉장히 이쁘잖아요. 지금 요거는 잎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게 꽃이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돌단풍 꽃이 요렇게 핀답니다. 저거는 지금 꽃이 벌써 졌대요. 지고 꽃이 지고 나면 잎이 굉장히 이렇게 왕성하게 자라기 때문에 쟤는 지금 잎이 큰 거예요. 요렇게 돌단풍 요렇게 피는 꽃인데요. 요거를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요렇게 얘는 꽃이 지고 난 다음에 잎이 이렇게 커진 거예요. 꽃은 이미 졌고 이제 키우시면서 내년에 꽃을 보시면 됩니다. 와, 오늘 대박입니다. 요거 선물이랑 3cm짜리 하나 사도 드린다 그래요. 와, 사장님이 오늘 기분을 너무 쓰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금방 3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 화분 하나 이거 하나 주신다고 했었는데 화분은 3만원 이상 하시는 분들 드리고요. 이거는 무조건 식물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 돌단풍을 다 드린다고 하네요. 와, 오늘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요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제 제가 이제 식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제일 처음에 설란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와, 사장님이 이렇게 저기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요것도 사장님 직접 만든 화분이에요. 요거 지금 사장님이 여기에다가 몇 개나 심으신 거예요? 요거? 그거 두 개. 이거 두 개? 네. 요거 지금 일반 설란이에요. 그냥 많이 나오는 그 일반적으로 심는, 설란인데, 요거를 지금 두 포트를 여기다 심어 놓으신 거예요. 지금 이게 화분이 이게, 크기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거를 두 촉 심어 놓으셨는데, 요렇게 해놓으니까 정말 예쁩니다. 너무 멋스러워요. 여기다 올려놓고 한번 볼까요? 여기 안 올라가겠다.
와, 쓰러지는 거 아니야? 자,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정말 멋있게 심어 놓으셨어요. 지금 요거 살라는 가격이 6,000원입니다. 요 한 포트에. 요렇게 6,000원. 지금 꽃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계속 요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이 설란 요거는 6,000원입니다. 아, 요거 설란을 많이들 키우고 계시지만 아직 처음에 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또 요 아이가 성격이 어떤지 물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사장님이 또 요거를 또 설명해 주시라고 요렇게 또 메모를 해 주시네요. 요거는 설란은 봄에 피는 굵은 식물이라서 구근이라서 과습은 주의해야 돼요. 구근 모든 식물들은 다 너무 물을 많이 주면 그 구근이 물러버리고 썩어버리고 그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겉흙이 마르면 물을 한 번씩 듬뿍씩 주는데요. 너무 과하게 주면 얘네들이 물러버리기 때문에 물 주는 거는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또 얘는 가을이 오면 가을이 시작되면 그때는 이제 얘는 휴면기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때는 잎이 하나씩 이제 누렇게 되는데 그거는 죽는 것이 아니고 얘는 이제 잠자로 들어가는 그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설란은 이제 잠자로 들어가기 휴면기에 접어들면 물을 주면 절대 물을 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노지에서 월동은 안 돼요. 배단에서 월동을 하는데 얘를 아주 시원한 곳에 두고 물을 주면 안 돼요. 휴면기에는 절대 물을 주면 안 된답니다. 그렇게 해서 이듬해 이제 봄에 또 이제 싹이 올라오면 그때 이제 천천히 조금씩 물을 주면서 요 아이를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너무 과하게 물을 주면 안 되고요. 그렇게 키우시면 된다고 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라고 합니다. 설란 요거는 6,000원이고요. 얘도 설란인데요. 얘는 아까 거랑 잎이 달라요. 요거 일반적인 거는 완전 부추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생겼는데 얘는 홍천조라고 하는 설란입니다. 요 아이는 이렇게 잎이 털이 뽀송뽀송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잎이 달라요. 근데 얘는 이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7,000원입니다. 이렇게 꽃 색깔이 조금 차이는 있어요. 얘는 꽃이 그러고 뭐라 해야 되지? 속에 진한색. 꽃이 좀 진하고 얘는 일반 설란은 약간 연하고 이렇게 꽃 색깔 차이도 있어요. 잎도 다르고 홍천조는 7,000원입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요. 춘절국이에요. 춘절국 꽃 진짜 예쁘죠? 지금 사장님이 이렇게 꽃 핀 아이 이렇게 샘플로 하나 요건 데려오셔서 요 아이는 이렇게 꽃이 핀 아이인데요. 지금 춘절국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지금 요렇게 이제 보내드리는 건 이렇게 꽃이 아직 피지 않은 아이들 보내드릴 건데요. 요거는 가격이 굉장히 착해요. 가격이 3,000원이에요. 와, 정말 가격 진짜 착하죠. 이렇게 3,000원. 춘절국, 정말, 빈티지 춘절국도 있지만 얘는 그냥 춘절국인데 꽃이 정말 예뻐요. 얘는 꽃을 보면 진짜 계속 피고 지고, 가을까지, 겨울이 오기 전까지 얘네는 노지에서도 꽃을 계속 보여주거든요. 근데 요거는 숙근 가자니아입니다. 숙근 가자니아. 꽃이 이렇게 주황색이랑 이런 노란색이 이렇게 피고 있어요. 정말 예쁘죠. 숙근 가자니아. 요 아이도 요렇게. 여기 지금 사장님이 준비되어 있는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렌지색이랑 정말 예쁜 색깔만 데려오셨네요. 이렇게 노란색인데요. 지금 이거 보세요. 계속 꽃송이가 계속 올라옵니다. 요 아이도 심어 놓으면 얘도 설이 내리기 전까지. 근데 여기 북부 쪽에서는 남쪽에서는 이게 제주도에서 보니까 이거를 거리에 제가 제주도에 가 보니까 이거를 그걸 뭐라 그러죠? 나무는 가로수라 그랬지만 얘는 뭐라 그래야 되지? 거리에 심어 놓은 그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그렇게 많이 심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따뜻한 남쪽에서는 이게 노지에서도 월동이 되고 북부 쪽에서는 그렇게 덮품을 해주셔야만이 이 아이들이 월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덮품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숙근 가자니아 이렇게 주황색이랑 노란색 한 포트에 요거는 4,000원입니다. 밥이 엄청 좋아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되게 튼실하고 싱싱하고 꽃도 너무 예쁘고 숙근 가자니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아틀란티스입니다. 아틀란스는 노지에서 월동 굉장히 잘 되고 얘가 그 번식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요게 정말 볼수록 정말 매력 있어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 아이는 또 삽목도 잘 돼요. 지금 사장님이 작년에 요 아이를 삽목해 놓으셨대요. 근데 삽목등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삽목도 잘 되고 요 아이 노지 월동도 잘 되고 요 아틀란티스 가격은 이렇게 한 퍼트에 가격은 7,000원입니다. 너무 예쁘죠? 아틀란티스 이 영국에서는 정말 굉장히 인기 있는 모든 집집마다 진짜 이 아틀란티스는 다 키운다고 할 정도로 영국 국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아틀란티스랍니다. 가격은 7,000원입니다. 요거는 뱀무입니다. 뱀무. 빨간 뱀무. 지금 아직 얘는 빠른 애들은 꽃이 피었는데 여기 사장님 데려온 아이들은 아직 꽃머리가 이렇게 져 있어요. 빨간 뱀무 정말 예쁘죠? 요 아이도 노지에서 월동이 굉장히 잘 돼요. 지금 요거 빨간 뱀무. 요것도 한 포트에 요거는 가격이 4,000원입니다. 어우 정말 다 좋아요. 나무가 이게 식물이 하나하나 진짜 다 되게 좋아요. 싱싱하고 튼실하게 생겼습니다. 빨간 뱀무. 요거는 꽃이 호시예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벨뱅크라고도 불려지죠. 겹으로 된 뱀무. 벨뱅크 뱀무. 요렇게 겹으로 피는 아이예요. 요거는 요것도 아까 그 요거처럼 키가 이렇게 크지는 않지만 빨간 요 뱀무보다 키는 이렇게 크진 않지만 이렇게 조금 나지막하게 크는 벨뱅크 뱀무 겹으로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겹으로 피는데 요거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이렇게 한 버트에 가격은 5,000원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네요. 색깔도 예쁘고 벨뱅크 뱀무 겹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칼립 군매화라고 합니다. 칼립 군매화. 요거는 이렇게 잎이 칼처럼 생겨서 칼립 맞네요. 칼처럼 생겨서 칼립 금매화. 와, 가격 굉장히 착한데요. 칼립 금매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칼립 금매화도 노지 월동 잘 되고요. 요거 베란다에서도 이렇게 키우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것도 이렇게 베란다에서 키워도 되고 노지에서 월동이 잘 된다고 합니다. 칼립 금매화. 꽃은 노랗게 피나요? 네, 꽃이 노랗게 핀데요. 저 칼립 금매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칼립 금매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섬 백리향. 백리향입니다. 백리향 하면 꽃도 예쁘죠. 향기도 좋죠. 진짜 요거는 허브가라서 지금 제가 이렇게 만졌더니 향이 엄청나요. 요거 백리향에 대해서 하도 제가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시죠? 요거를 밟고 백리를 간 다음에도 신발에서도 향기가 나서 이 백리향이 난다고 해서 백리향이라고 불려지는 요 아이는 지피식물이라서 풀이 많이 나는 그런 잡초가 있어서 잡초 뽑는 게 너무 힘드시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 백리향을 많이 심으세요. 잡초를 이기기 위해서 심어주는 꽃 중에 하나인 요 백리향. 요 지피식물이라서 번식도 아주 잘 되고 노지 월동 기가 막히게 됩니다. 저희 꽃밭에도 이게 노지 월동하고 지금 깨어나는 거 오늘 또 봤거든요. 요 꽃도 굉장히 예뻐요. 꽃도 그게 연 보라색으로 몽실몽실 피는데 이제 데려가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요 아이가 이제 꽃필 때가 되었습니다. 꽃도 피고 예쁜 꽃도 보고 향기도 좋고 또 잡초를 또 잡아주는 와 일석삼조네요. 정말 그런 요 선백리향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우 진짜 밥이 너무 좋네요. 깔끔하고 선백리향 가격은 3,000원입니다. 와 이거 델피늄이에요. 델피늄. 와 델피늄 정말 꽃 요거 청보라로 피는 거거든요. 오, 얘 가격 진짜 착하네요. 지금 요 한 퍼트에 가격이 4,000원이에요. 저희 꽃밭에 이거 지금 월동해서 깨어나는 거 오늘 보고 왔거든요. 근데 세상에 와 이 가격이 저는 그렇게 준 것 같지 않은데 작년에 되게 좀 가격을 준 것 같은데 가격 굉장히 착한데요. 요 델피늄 보는 사람들마다 이 꽃이 너무 예쁘고 색감도 굉장히 예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 델피늄 가격은 4,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짱 잘 되고요. 또 베란다에서도 요 델피늄 많이들 키우세요. 또 이제
꽃밭이 아닌 베란다에서도 키우셔도 되고 노지에서도 월동 잘 되니까요. 어디든지 심기 좋은, 키우기 좋은, 꽃도 예쁜 델피늄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풍로초입니다. 풍로초, 지금 흰색이랑 이렇게 핑크색이 있는데요. 꽃이 핑크색이 조금 흰색보다 약간 작아요. 근데 흰색을 저도 많이 못 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흰색이랑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 풍로초는 노지 월동이 안 되고요. 그냥 베란다 월동 하시면 되고 풍로초 요거는 키우시면서 이제 요 풍로초는 키우시면서 요 뿌리가 이제 굵어지면 군상으로도 많이 키우는 정말 멋진 아이죠. 여름만 조금 장마철에 가습만 주의하면 요거 쉽게 키울 수 있는 아이랍니다. 그래서 풍로초 누구나 다 키우고 있는 또 키우고 싶어하는 예쁜 진짜 꽃이 너무 예쁘지 않나요? 핑크색은 요렇고 하얀색도 그냥 완전 백색이 아니라 이렇게 핑크핑크한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네요. 정말 흰색이 더 예쁜 것 같은데요. 요 새끼 요 아이 진짜 예쁜데요. 이렇게 풍로초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청매화 붓꽃입니다. 아직 꽃은 올라오진 않았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꽃이 올라올 듯 합니다. 청매화는 이름 그대로 청색깔, 청보라색이라 해야 되죠. 청색깔로 피는 청매화 붓꽃. 요 아이도 한 포트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청매화 붓꽃도 굉장히 예쁘죠. 청매화 붓꽃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 청매화 붓꽃도 노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머나, 요거는 무늬 아이비래요. 저는 아이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렇게 생겨서. 근데 보니까 무늬가 들어가 있고 아이비하고는 잎이 조금은 모양이 다르게 생기긴 했네요. 그러니까 아이비가 아닌 줄 알았죠. 근데 얘는 무늬 아이비. 정말 예쁘죠. 요런 아이들 큰 나무 이렇게 바닥에 액세서리로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무늬가 들어가 있어서 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요거 가격이 5,000원입니다 진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예뻐요. 무늬 아이비, 아이비 종류 키우기가 굉장히 좋죠? 물 좋아하는 아이비랍니다. 요거 수경 재배로도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인데요. 가격은 5,000원입니다 정말 예쁘다. 무늬 아이비입니다. 요거는 바위 리모니움입니다. 바위 리모니움 요거는 조경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식물이거든요. 요것도 한 포트의 가격은 6,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네요. 데려가시면 요 아이 꽃을 금방 볼 듯합니다. 이것도 꽃이 오래오래 피어주는 정말 예쁜 바위 리모니움 가격은 6,000원입니다 요것도 노지 월등이 가능한데요. 중북부에서는 조금 덮품을 좀 해주셔야 되고 중북부에서는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듯 합니다. 리모니움 가격은 6,000원입니다 어메나, 요 꽁에다리에요. 꽁에다리 꽃 정말 예쁜데 요 아이 지금 우와 너무 귀엽죠. 아직 요 아이는 꽃은 올라오진 않았어요. 근데 어머 너무 예쁘죠. 여기 촉이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촉이 되게 많아서 가격이 요거 종꽁의 다리가 가격이 조금 있는 아이죠. 요게 지금 8,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미니미니한 포트에 있는데 지금 나무는 굉장히 많아요. 이게 지금 몇 개가 들어있냐면 지금 제가 세어보니까 3개가 들어있어요. 요게 지금 하나만 해도 요거 가격이 좀 하는 아이인데 지금 3개가 들어있어요. 밥이 많죠. 가격이 8,000원입니다 종꽁의 다리 가격은 8,000원입니다 종꽁의 다리는 당연히 꽁의 다리는 노지 월동 가능합니다. 정말 예쁘네요. 너무 사랑스럽게 생겼습니다. 가격은 8,000원입니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아우 귀여워. 꽃이 너무 그 스테이지인가 뭐 그거 닮기도 했는데 이 아이는 그게 아니고 송엽국이에요. 어머 저 이렇게 조그만 어머 너무 귀엽네. 애기 송엽국 미니미니한 색깔별로 이렇게 흰색 노란색 핑크색, 여기는 다홍색,
이렇게 네 가지 색깔이 있는데요. 요거는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아우, 너무 예쁘죠? 송이꽃 진짜 심어 놓으시면 얘도 그 꽃이 설이 내릴 때까지, 남부지방에서는 요 아이가 월동이 되는데, 요게 저희 보니까, 저는 이제 큰, 잎이 큰 송이꽃 이렇게 키워봤는데, 월동이, 중북부에서는 조금 어려운 듯 합니다. 따뜻한 남쪽에서는 가능하고요. 아니면 베란다에 월동하시면 되고요. 굳이 월동해서 안 하셔도 내년에 또 새로운 아이, 이렇게 또 나오면 가격도 굉장히 착하잖아요. 가격이 3,000원인데, 가성비도 좋죠. 꽃도 오래 보죠. 이렇게 사셔서 해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정말 너무 예쁘죠? 도저히 월동 안 된다고 또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키우시면 좋을 듯 해요. 이렇게 컬러별로 있으니까 4개를 다 합식해서 이렇게 키우시면, 정말 너무 화사하고 너무 예쁠 듯 합니다. 애기 송엽국 가격은 3,000원입니다. 어머, 요것도 앵초예요, 앵초. 어머, 여기 지금 꽃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요 보세요. 이렇게 꽃대 올라와 있죠? 저는 이게 토종 앵초 그건 줄 알았더니 아니래요. 요거는 보니까 이름이 플라밍고 앵초예요. 플라밍고 앵초. 요게 촉이 엄청 많아요. 이렇게 소복하게 촉수도 계속 늘어나는 것 같고 꽃대도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플라밍고 앵초 가격은 7,000원입니다. 플라밍고 앵초도 여기 놀지 월동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꽃이, 앵초들은 진짜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또 놀지 월동 안 되는 애들도 있지만 요 아이들, 요런 아이들은 다 놀지 월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꽃이 굉장히 예쁘거든요. 요렇게 플라밍고 앵초 가격은 7,000원입니다. 자, 요즘에 심산앵초도 많이들 지금 많이 꽃이 피고 있더라고요. 심산앵초, 요거는 심산앵초인데요. 요거는 지금 요렇게 와인색, 진한 핑크색, 그리고 여기는 하얀색. 색깔별로 꽃의 모양은 달라요. 근데 요렇게 한 포트의 가격은 3,000원. 요것도 하얀색 심산앵초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 아이들은 저는 요 심산앵초는 노지월동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요것도 심산앵초도 노지월동 잘 된다고 하시네요. 이렇게 가격은 3,000원입니다. 요거는 돌 아이비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노랑공이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서 혹시 노랑공이가 아닐까 했는데 아니에요. 요건 돌 아이비. 꽃이 노란색이긴 한데 모양이 조금 다르답니다. 요 돌 아이비 요렇게 한 포트에 가격은 3,000원입니다. 비슷하긴 해서 아마 그 아이랑 키우는 방법도 같을 것 같아요. 요 아이도 물을 좋아하고 삽목도 굉장히 잘 되기 때문에 요 아이 키우시면서 늘어지는 게 싫으시면 이건 이제 늘어지는 습성이 있다가 보니까 요거를 롱분이나 행인분에 심어서 이렇게 키우시면 꽃을 예쁘게 볼 수 있답니다. 그래서 늘어지는 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조금 자라면 다시 끊어서 삽목하면 또 새순 나오고 또 삽목한 아이는 또 하나의 모체가 되고 그러면 돌 아이비가 아주 풍성하게 이렇게 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키우기가 굉장히 순둥순둥하기 때문에 키우기가 좋은 식물들이랍니다. 노란 꽃이 피는 돌 아이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저도 아직 인디안 앵초 하얀색은 못 본 것 같아요. 요 흰색은 굉장히 기대돼요. 그래서 가격도 가격이 과하네요. 배가 됩니다. 배가 빨간색, 핑크색보다 요거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하얀색 인디안 앵초 요거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요렇게 같이 이렇게 모아서 심어도 예쁠 것 같아요. 저도 인디안 앵초 이거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저는 혹시나 몰라서 베란다에서 월동을 시켰는데요. 지금 싹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월동 노지에서도 기가 막히게 잘 된다는 인디안 앵초 빨간색은 홍색은 6,000원, 흰색은 12,000원입니다. 드디어 요거 토종 앵초가 나왔습니다. 저는 아까 그 플라밍고가 토종 앵초인 줄 알았더니 그거는 다른 아이고 요 진짜로 토종 앵초가 나왔습니다. 토종 앵초 이렇게 꽃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 토종 앵초 요것도 월동 굉장히 노지에서 월동 되게 잘 돼요. 가격은 아주 착하죠?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데려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꽃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토종 앵초 가격은 3,000원입니다. 노지 월동 잘 되고요.
와, 요 아이는 동국이에요, 동국이. 아이고, 꽃, 요렇게 예쁘게. 아이, 꽃 색깔 좀 보세요. 꽃 색깔 너무 예쁘죠? 요것도 꽃 인심이 좋은 동국입니다. 요 애기 동국은, 얘도 꽃 인심이 좋아서 꽃을 계속 보여줍니다. 얘도, 설이 내리기 전까지 꽃을 계속 보여주는데요. 정말, 요 아이도, 정말 사랑스럽게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꽃 인심이 좋은 동국이 가격은 3,000원입니다. 밥이 이렇게 좋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는 구름국화입니다. 구름국화 이렇게 꽃 폈을 때도 예쁘지만 꽃이 아직 피지 않았을 때 이렇게 뒷모습 보세요. 궁둥이가 예쁜 구름국화. 꽃이 정말 예뻐요. 이렇게 피기 전에도 이렇게 앙다물고 있을 때도 예쁘지만 살짝 덜 피었을 때도 이렇게 예쁘고 또 이렇게 활짝 피었을 때도 이렇게 예쁜 구름국화. 구름국화 요 아이도 노즈에 심어 놓으면 아주 번식이 잘 되고 요것도 잡초가 싫으신 분들 요 아이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요것도 지피로 자라기 때문에 잡초 가려주는 식물로 아주 요것도 짱이랍니다. 요것도 베란다에서도 요것도 많이 키우시죠? 정말 사랑스럽게 생긴 구름국화 요것도 가격은 3,000원입니다. 지금 사장님이 여기 화분에다 올려놓으셨는데 이렇게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셔도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요 화분이랑 진짜 매치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실 땐 이렇게 키우시면 될 것 같고요. 노지에서도 노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심으시면 이게 지피로 자라기 때문에 정말 번식도 잘 되고 예쁘게 피는 구름국화랍니다.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가격 3,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큰 꽝의 비름이에요. 잎도, 잎장이 굉장히 크죠? 얘가 꽃도 송이가 굉장히 큰 것 같더라고요. 꽝의 비름은 여기 산들 야생화 사장님이 월동이 잘 돼서 그런지 이 꽝의 비름 요런 아이들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월동해서 깨어나는 아이들 보면 꽝의 비름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것도 큰 꽝의 비름인데 가격 착하네요. 가격이 이렇게 3,000원입니다. 월동 짱 잘 되는 큰 꽝의 비름 가격은 3,000원이고요. 그동안에 봤던 꽝의 비름. 요거 진짜 꽃, 진짜 환상적이죠. 꽃 엄청 예쁘죠. 요 아이도. 진짜 꽝의 비름은 해마다 한 번씩 이렇게 다 키워보시면 좋겠어요. 요 아이들을. 월동이 잘 되기 때문에 한번 심어놓으면 번식도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한 해 한 해 먹을수록 요 아이가 이렇게 번식이 잘 되다 보니까, 화분에 꽉 차, 금방 꽉 차더라고요. 꽝의 비름. 진짜 가을에는 단풍처럼 물이 들고 꽃도 예쁘죠. 잎도 단풍처럼 예쁘게 물들어서 정말 예쁜 꽝의 비름이랍니다. 가격은 3,000원. 가격도 굉장히 착하죠? 꽝의 비름 가격은 3,000원. 월동 잘 됩니다. 요거는 양지꽃입니다. 양지꽃. 요거는 좀 양지꽃이래요. 이름이 좀 양지꽃인데 요렇게 꽃이 요렇게 예쁘게 펴요. 양지꽃. 가격은 3,000원입니다. 당연히 요거는 노지에서도 월동 가능하고요. 요렇게 예쁘게 피는 요거 사장님 제가 사장님네 저기 전화기에 있는 그 꽃인가요? 네. 진짜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사장님네는 양지꽃을 이렇게 전화기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으셨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 보고 너무 신기했는데 이렇게 예쁘게 핍니다. 봄이면 이렇게 노랗게 피어주는 이 꽃이 양지꽃인데 꼭 매화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정말 예쁘죠. 이렇게 키우고 계세요. 어머나, 꽃이 진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 아이. 어머나. 그거 같기도 한데 얘는 이름이 이사도라래요. 이사도라. 어디 갔지? 여기 있다. 이사도라. 요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꽃이 제가 꽃을 보려고 꽃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요거 이사도라는 가격이 5,000원입니다. 꽃이 계속 여기 이렇게 끝에 가지 끝에서 이렇게 달려 있어요. 계속 가지가 나오면 가지마다 이렇게 꽃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얘도 꽃 인심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색깔도 청보라예요. 청보라. 정말 예쁘죠. 이사도라 가격은 5,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에서 월동이 안 되고요. 그럼 베란다에서 이렇게 키우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꽃 너무 예쁘다. 이사도라 가격은 5,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나무예요. 나무. 이렇게 이게 한 30cm 될까요? 화분까지 하면 50cm 되려나? 이렇게 나무가
이게 단풍나무예요. 지금 일본 단풍이라고 하는데 나무가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멀리 잡아야 되는데 멀리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나무가 굉장히 단조롭게 생겼는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단풍나무인데 색깔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일본 단풍나무 요거는 15,000원이에요 일본 단풍나무 이렇게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와 이거는 조팝이에요. 조팝나무인데 지금 잎을 보면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래서 무늬 조팝 나무인데요. 요거는 화분이 하나분에 가격도 뭐 요것도 15,000원이에요 요것도 꽃도 하얗게 피는 조팝나무예요. 이렇게 무늬가 하얀색인데 꽃도 흰색 꽃이 없어도 잎이 이렇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무늬가 들어있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무늬 조팝나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당연히 이런 아이들은 그냥 나무 노지에서 자라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월동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무늬 조팝나무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요거는 철쭉나무입니다. 아유 귀여워. 너무 예쁘다. 꽃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오 꽃송이도 와 완전히 그냥 엄청 커요. 풍성하니 이렇게 두 가지 색깔이에요. 두 가지 색깔인데 거의 비슷하죠? 요거는 핑크빛 빨간 톤의 핑크빛이고 요거는 주황빛 주황빛 나는 철쭉인데요. 요게 이렇게 한 포트에 가격 되게 착하네요. 이렇게 나무도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예쁘고 이렇게 튼실하게 아주 짱짱하게 생겼죠. 근데 한 포트에 요거는 4,000원입니다 가격 되게 착하네요. 철쭉 요런 거는 뭐 베란다에서 키우시면 이렇게 그냥 좀 자란다 싶으면 가지치기 하면서 이렇게 미니미니하게 또 분재식으로 키우셔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철쭉 하나의 가격은 4,000원입니다 요거는 노지 월동은 안 되고요 베란다 월동이 되는 철쭉이랍니다. 가격은 4,000원입니다 와, 이 영상은 확실히 끝까지 보셔야 돼요. 진짜 갈수록 괜찮은 이쁜 꽃들을 사장님이 내놓으시는데 사장님만의 고단수인데요. 갈수록 새로운 아이들, 특별한 아이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바람꽃이에요. 바람꽃. 겹 바람꽃. 요거는 저도 이거 꽃은 못 봤는데 제가 한번 사진을 올려 드릴게요. 겹 바람꽃. 요거는 흰색이래요. 흰색. 겹 바람꽃. 요렇게 화분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여기 아구가 한 11cm? 11cm 될 것 같아요. 그런 화분에 이렇게 꽉 차 있습니다. 밥이 굉장히 많은데요. 요거는 가격이 10,000원입니다. 10,000원. 이렇게 겹 바람꽃. 그냥 꽃이 아니라 겹으로 되어 있는 바람꽃. 가격은 10,000원입니다. 고향 산들 야생화에서 판매 영상 이렇게 올려드렸는데요. 오늘 처음 이렇게 영상 판매를 시작하면서 우리 산들 야생화 사장님께서 이렇게 또 선물을 또 주시네요. 3만원 이상 구입시 화분하고 돌단풍을 하나씩 드리고요. 또 식물을 구입하시는 모든 분들께 돌단풍 한 포트씩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고은님들 이 영상 보시고 키우고 싶은 이렇게 식물이 있으시면 여기 전화번호 있죠? 여기 꼭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사장님이 확인하시고 응답해 드릴 거예요. 꼭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